안녕하세요.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앞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들을 묵상해 왔. 그 광야 생활이 이제 드디어 끝맺음의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끝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끝맺음의 단계에 어떤 마음이신가요? 되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오히려 나의 광야 생활이 좀 익숙해져 있기도 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애굽 사건도 있었고요. 홍해 사건도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기적 같은 순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일까? 많은 기대감도 있었을 터고요. 우리 삶 속에서 또 돌아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면서, 아, 그 시간들을 잘 견뎠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에 갔다 온 시간들 잘 견뎠지. 또 힘들게 공부하셨던, 또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던, 인내를 거듭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기적을 함께 했던 이들, 그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때 어린이였던 아이들, 홍해를 갈랐던 그 많은 사건들을 만났을 때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이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제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당부의 말들을 많이 전해주시죠. 건너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라. 사명을 허락합니다.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광야 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정작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더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큰 사명을 아마 깨닫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서운하거나, 모세는 서운하였고, 정작 그가 들어가야 할 땅에 못 들어감에 분노하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이렇듯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어주는,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앞장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반대의 삶에 대한 모양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면, 소망 가득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거야. 반대로 살아가면, 사랑 가득한 마음들을 주실 거야. 뭐뭐 하면 뭐뭐 줄 거야. 뭐뭐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다소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죠. 뭐만원줄 테니까 이거 해.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말씀 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 주실 거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그동안에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할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너희 축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너희도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 말씀 속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희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의식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게 할까, 잘 전달할까를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시작했노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 때면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이 말씀처럼 내가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아주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선포할수록, 세호야 괜찮아, 지금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내 마음을 꼭 전해주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성령께서 이렇게 전달해주심을 느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마음들을 많이 많이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무너지고 넘어지고, 성경에는 또 자빠진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나를 이끄시고 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제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깨닫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 삶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싱싱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용기 내어서 싱싱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가나안 땅에서 힘차게 싱싱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에서 힘차게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